대체는 내 관리한다. 안녕통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리는 운전자들을 보면 대부분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를 뒤로 젖혀 피로를 푸는 동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처럼 통행량이 특정일에 몰릴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피로감이 더하셨을 겁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업무상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도 이 같은 피로감이나 통증 등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추석 전에 1600km를 운전해야 할 일이 있었고 너무 피곤하겠다 싶어 걱정이 돼서 앉아있는 시간 동안 몸이 최대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 방석 한 가지를 준비해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 제품인데요.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개 이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밸런스온 베타젤 기능성 방석입니다. 어떤 핵심 기술이 적용된 것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핵심 기술과 사용 후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독자 나눔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나는 지금까지 기능성 방석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어. 솔직히 시트 위에 방석을 올려놓는다는 게 별로 탐탁지가 않았고 기능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야. 그런데 이번에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나서는 그 생각이 바뀌었어. 이번에 체험했던 밸런스온 방석은 구성이 두 가지야. 이쪽에 사각형 모양의 프리미엄 시트는 허벅지 부분까지 편안함과 푹신함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제품이고, 이쪽에 있는 건 핏시트로 프리미엄 시트에 비해 크기가 약간 작고 얇은 제품으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춰 엉덩이 모양으로 라운딩 처리가 된 제품. 밸런스온 방석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커브 안에 있는 베타젤이라는 특수 신소재를 사용했다는 거야. 베타젤은 피부에 무해한 미네랄 오일과 특수 고분자 재질을 결합한 젤로 특유의 쫀득하면서도 탄성력을 가진 소재이고, 실제로 만져보면 부들부들하면서도 잘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 밸런스온의 베타젤은 횡방향, 종방향 모두 잡아당겨서 확인을 해봤는데 찢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쭉 늘어난 탁월한 탄성력이 있었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복원이 될까 싶었지만 바로 원상태로 유지가 되는 복원력에 조금 놀랐어. 밸런스온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국제 특허를 받은 육각형 모양의 이중 벌집 구조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야. 얼핏 보면 윗면과 아랫면의 두께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접해서 살펴보면 상단과 하단의 두께가 차이가 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단의 젤은 하단에 비해 얇아서 앉았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게 해서 편안함을 제공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두꺼운 하단은 체압을 잘 흡수해 압력을 분산하고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게 해서 피부와 혈관이 눌리지 않게 해서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야. 실제로 체압 감소 테스트에서도 혈관 압박을 60% 이상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고. 동티뷰, 내가 젤을 손바닥으로 눌러볼 테니까 잘 들어봐봐. 어때? 슉슉 하는 소리가 들리지? 이건 육각기둥의 안쪽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가 유입이 되었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나는 소리이고,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땀이 차지 않고 쾌적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통기성 테스트도 해봤는데 보는 것과 같이 흡입과 배출 기능이 탁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 이런 통기성 확보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은 방석을 깔더라도 자동차 시트의 냉풍 온풍 기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사실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피로도가 생기는데 우리가 운행을 할 때 노면이나 차량의 엔진 떨림으로 인한 미세 진동도 장시간 누적이 되면 피로도를 상승시킨다고 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TV 광고에서 봤던 그대로 재현을 해서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 먼저 첫 번째로 프리미엄 시트 위에 날달걀 두 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보기도 했는데, 터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달걀이 깨지질 않고 그대로 있어서 조금 깜짝 놀랐어. 두 번째로 마사지건을 준비를 해서 미세 진동은 잘 흡수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개의 잔에 같은 양의 물을 채워 하나는 프리미엄 시트 위에, 또 하나는 일반 시트 위에 올려놓고 마사지건을 작동시켜봤어. 그랬더니 보는 것처럼 일반 시트 위의 잔은 물이 심하게 흔들렸는데 프리미엄 시트 위의 잔은 아주 미세하게만 흔들리는 정도였고 진동 흡수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 차량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 또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 면에서도 좋은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고 제품의 만족도가 높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능성 방석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비싼 게 아닌가 싶었고, 또 한 가지는 프리미엄 시트의 커브 색상도 조금 다양하게 준비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8.9시간의 긴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서 있는 것보다 몸의 피로도가 더 가중된다고 합니다. 급해도 가끔은 쉬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